반려망국. 공무원 연금에 세금이 무한대로 들어간다고 믿어주십니까? 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1,500만 명이나 더 많지만 관리 수는 43만 9천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정식 공무원 수는 107만 명, 비정규직 등 숨겨진 공무원까지 합치면 200만 명으로 영국의 5배나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10년 안에 공무원 수는 25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나름 제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공무원연금 개혁인데 현재 개혁안은 앞으로 70년간 330조 원을 감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는 공무원 수와 연간 오르는 공무원 소득 그리고 매년 5개월씩 더해가는 평균 수명 등을 모두 합치면 70년간 1987조 원을 세금으로 더 지원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원로 보수학자인 송복 연세대 명예 교수는 이런 상황을 관료망국이라고 표현했답니다. 10년 후에 한국 사회가 실제로 이렇다는데 말로만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지 말고 이참에 공무원 수는 확 줄이고 고양이 복지는 확 올려서 집 없는 고양이 집 한 채씩 나눠주면 어떨까요?